알랑 모두들 지금 떡볶이를 만들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? 네, 오늘 황당한 맛있다.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, 근데 야, 애들이 온다길래 씻고 있었거든요. 사실 어제 안 씻었어요. 어제 안 씻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씻고 있었거든요. 문을 잠그고 씻고 있었는데 다 씻고 나갈라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나갈라 했는데 애들이 벌써 왔었어요. 이러면서 막 소리 부르고 있었거든요. 저는 멘탈이 완전 나가지고 얘들아 계속 외치고 있었 거예요. 근데 얘들이 제가 똥 싸는 줄 알고 똥 싸는 줄 알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. 얘들아 나 화장실에 갇혔어. 몇 번 얘기했는데 애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제 현관문도 잠겨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창문으로 들어갔나 봐요. 창문을 열어줬어. 뭐라고? 치즈 쓰레기통이 있었어. 울렸어요. 아, 티는 안 나지만 아파요. 그리고 창문을 나왔는데 죽을 뻔했어요. 아, 검정살이 귀 안 죽었죠? 근데 떡이거든요. 아, 내가 실험 대상이요? 이 얼마나 온 줄 알아? 3만 원. 아니? 15,000원. 16,000원이야. 우리가 원래 우리 셋이 먹으러 가다가 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 떡볶이 재료까지 사와가지고 왔는데. 야, 여기서 겁나 맛있게 보여. 지금 뭐하고 계시죠? 뭐라 그냥 먹고 있어요. 얘 이름은 뭐죠? 치즈 땡력 초코. 이거 유튜브 올라갈 영상이에요. 아, 진짜? 떡볶이를 봐야 돼. 떡볶이 맛있어. 어머!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. 우리 먹방 촬영. 먹방? 예쁘게 나오네. 아, 맞다, 나 선풍기. 선물 이거 실제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내가 끊었어. 제가 헤이디 성명을 잘 해보겠습니다. 아, 바보 같은 유튜버? 장난. 다시 시작. 장난. 역광에서 안 보이고요. 장난. Oh, well,